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전자공학과 4학년 대학생입니다. 전자공학과이지만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니 제가 전기 쪽이 저에게 더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방향을 그쪽으로 정했고 진로에 맞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총 기간으로 하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18년도 필기 2회차에 합격을 했고, 동회차인 실기는 2회차에 불합격을 했고, 3회차 때 실기를 합격해서 제가 목표한 대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세하게는 필기는 제가 정확히 3월에서 4월까지 7주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학교 생활과 병행해서 좀 힘들었지만, 이번이 아니면 올해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인강을 기준으로 하루 최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무리해서라도 최소 계획은 끝내놓고 잠들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딱 학교 가는 시간만큼의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 7주는 짧았지만 저희 운이 따라줘서 합격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4월 말에 필기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 결과 합격이 나와서 실기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학교 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같은 회차의 실기 시험은 스스로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강에서 최한호 교수님의 동회차 합격률은 10%일 거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아 남은 기간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방학한 후약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7월, 8월은 다른 일과 병행하여 시간이 많지 않아 인터넷 강의 위주로만 공부를 했고 본격적으로 9월부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매일 관연도 문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기시험 때 7주간 공부하여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기 역시도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는 시간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하여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전기기사라는 것이 엄청난 기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 기간을 길게 잡고 오래 독학을 하도록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배우락에 환급형 전기기사 인터넷 강의가 있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단기간만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 뒤로 저도 독학에 하자고 결심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강의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해서 계획을 세워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회로이론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할때 가장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회로이론은 제가 전자공학과이기 때문에 전자기학과와 함께 대학교 전공 과목과 가장 유사한 과목 중에 하나였고, 또 회로이론은 제어공학과 같이 나와서 만회할 수 있는 점수가 있어서 비교적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전기기기, 전력공학 등은 긴장하고 인강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어서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회로이론도 집중해서 들었다면 쉽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최한호 교수님께서는 필기 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는 전기기기를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한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해를 특히 가장 강조하셨던 교수님이셨고, 강의 역시 가장 체계적이면서 인강 이론 강의를 들은 후, 관연도를 처음 풀 때도 5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기의 시퀀스 과목 역시 이해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정말 어떤 신유형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해 중심의 설명이라 기억에 오래 남아, 3월 필기 때 공부한 내용도 8월, 9월, 10월 실기 시험에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성만 교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과목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신데 특히 전력공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력공학 공부 시 제가 필기 시험이 2주 정도로 남아 있었고 설비 기준도 아직 공부가 안된 상태였는데 정말 100% 인터넷 강의에만 의존하고 몇몇 중요 내용만 확실하게 외워가며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윤성만 교수님은 전력공학의 정성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강장규 교수님께서는 필기 과목 중에 다들 어려워하는 전자기학을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정말 핵심 문제만을 뽑아서 풀어주셔서 단기간에 합격 점수를 완성하기에 최고였습니다. 네, 수변전의 경우 문제를 풀어주실 때 문제풀이뿐만이 아닌 문제 외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다른 내용까지 설명해 주셔서 한 문제만 풀어도 다섯 문제 이상을 풀어본 효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네, 황민우 교수님께서는 정리해주신 중요 내용들만 보면 관연도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공부하기 편하고 결국 필기시험에서 90점을 맞아 효자 과목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슬럼프일 때 공부가 너무 안될 때는 전 과감히 쉬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저도 분명 슬럼프가 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여 하루쯤 쉬어도 계획에 지장 없게 계획을 세우되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